네, 시시각각 변하는 증시의 네. 각을 재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각은 뭐 시원하게 한번 또 재주셔야죠. 그 여러분들은 정말 그 평생 보기 힘든 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그 80몇 년, 87년 만이죠. 네네. 이 인간은 저희 아버님 세대는 못 보고 가셨을 이런 흐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네. 이번 장이 얼마나 대단했던 장인지 네. 이 수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87년 전이라 한국의 주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네. 전이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 근데 일제강점기 때도 주식 투자 많이 했대요. 네? 뭐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동경증시에? 네, 동경증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이 했다 하면 무섭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막 네. 주식이 막 몇백 배씩 올라가고 네. 난리도 아니었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벌써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어제 시장 분위기도 봐서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 역대 최고가 비트코인 가격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네, 거의 한 700만 원 차이 났었죠. 김치 프리미엄. 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 그 버블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네. 코스닥은 지금 옛날에 이제 하도 주식이 쪼그라들고 쪼그라드니까 지수를 병합했어요. 10배 병합. 코스닥은 10배 병합을 한. 10배 병합이 뭐예요? 원래 옛날에 200포인트가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럼 요즘 같으면 이제 40몇 포인트까지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수가 쪼그라들어서 없어질 것 같으니까 10배 병합을 해가지고 네. 곱하기 10을 한 거예요. 지수가. 아 예전에 그랬었어요? 네. 2000년에 2000포인트. 그때 200포인트인데 아. 지금으로는 20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번 투기를 시작하면 무섭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외면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냉정하고. 네, 네, 냉정한데 한 10년 만에 그 흐름들이 좀 돌기 시작했죠. 돌고 있다는 거죠. 네, 전화들이 오죠. 오늘도 선배의 조카 이야기를 들었는데 삼촌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회 초년생이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주식? 아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상황인 거 보면은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뀌고 있고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저금리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근데 내가 느끼는 게 우리 차경일 회계사님 네. 강의 팔 저기 저 하고 있잖아. 네네. 아 갑자기 느네. 갑자기. 아 그래요? 이게 2, 30대가 들어온다는 느낌이 확 오는 게. 네. 원래 좀 잠잠했었거든. 네네. 예. 네, 그 2월 이후에 조금 잠잠했는데 최근에 3월 중순 이후에. 네. 확 늘어요. 네, 실제로 돈이 좀 많이 그 저금리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은행에 맡겨두나 네. 하는 거니까. 네. 뭐. 우리 유튜브 구독자 늘는 것도 아마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신과 함께는 약간 수혜인가? 네. 아, 앞으로 큰 수혜를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요? 네,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연준이 타락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찹찹하다 네. 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막 그 카페에다가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세요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연준이 타락했으면 또 뭐가 타락하겠습니까? 연준이 타락하면? 네. 곧 달러가 타락하는 거죠. 아. 예, 달러가 타락하는 거고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현금 보유자들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는 네. 거예요. 물론 이제 이번 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계좌 안에 있는 현금은 금과 같은 겁니다. 계좌 안에 있는 현금은 다르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냥 현금만 보유해서는 굉장히 그 자산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현금만 보유한다는 건 뭐 어떻게 보유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월급쟁이로 현금만 차곡차곡 예금 은행에다 쌓아놓는 그런 개념이겠죠. 네네네. 은행에 놔둔다고 그것들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자산 가치가. 네. 그런데 다른 쪽에 다른 자산들의 가격 상승은 상당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예. 거죠. 그게 이제 미국 중심으로 미국발로 먼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찹찹했던 게 아, 이제 월급쟁이들은 어떡하지? 굉장히 힘들겠네. 아. 열심히 노력하는데 월급쟁이들은 어떤 그 현금 플로우를 갖고 있냐면 네. 현금을 받는데 지금 당장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그 월 뭐라 그래야 돼요? 정규직도 월급. 아니고 네. 월급으로 이렇게 달달이 네. 받잖아요. 네. 나중에 받잖아요. 근데 그걸 매달 그 현가 계산을 해줘가지고 실물의 어떤 물가지표 계산을 해줘가지고 가격을 반영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브라질 네. 같은 나라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건 현금을 받을 때마다 이 현금의 가치가 조금씩 빠진다는 거죠. 어제 미국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감안해 봤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연준이 그렇게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금값을 말씀드린 거예요. 금값이 올랐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금값이 금이 가치가 갑자기 부흥하고 금이 다이아몬드로 바뀐 게 아니고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사람들이 프라이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곽도기 부장님 출연료를 우리가 금으로 드릴게.
네? 금으로. 현금으로 받는 게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가루로 이렇게 금가루. 가루로 참치집에 가면 이게 해가지고 참치집에 가면 금참치.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을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의 망령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한판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이 둠, 디플레 둠이 네. 힘이 너무 셌어요. 근데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 약간 황소가 고개를 쳐들면서 한번 구멍을 살짝 뚫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그 뒤에 이렇게 그 뭐죠? 스티뮬러스 빵 받으면서 스티뮬러스 패키지. 예, 스팀 팩을 받으면서 지금 쭉 황소가 쭉 앞으로 전진을 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디플레이션 망령이 끝났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조만간에 이제 우리는 리세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설마 리세션까지 올까 했는데 리세션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리세션의 폭과 깊이가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디플레이의 힘이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우리 게임으로 가면 하여튼 상대 적이 네. 적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많이 장착을 해놨거든요. 온갖 무기들을 다 장착을 해놨고 이제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아이템 풀 장착. 네, 풀 장착이고 통화 가치를 막 죽이겠다라고까지 천명을 한 상태니까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박아서 달고 있는데 저 디플레이션과의 망령과의 싸움에서 과연 어떤 결과치를 낼 것인지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드디어 이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PMI 지수 나오거든요. 네. 전일 그 독일에서의 서비스업 PMI 지수도 그랬고 오늘 PMI 지수도 그랬고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참혹하겠죠. 그거야 네. 뭐. 그나마 오늘 떨어진 건 이 정도면 다행이네 이랬는데 네. 독일은 거의 마이너스 20몇인가 나왔었거든요. 서비스업은. 그러니까 제조업까지 합치면은 좀 낮은데 서비스업은 그냥 아예 붕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 각오하고 있는 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크게 깊이는 굉장히 강도가 셀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강도가 센 건 맞는데 그게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 길이가.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깊이는 굉장히 큰 상처를 낼 정도의 강력함인데 네. 이게 옆으로 길어지면 안 되죠. 예, 골 때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의 내피셜을 돌려보면 이게 2분기 안에 끝나준다. 예를 들어 3월 크게 상처내고 4월 크게 상처내고 5월까지 상처내고 이게 마무리되면 그러면 견딜 수 있고 한번 해볼 만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황소가 쭉쭉쭉쭉 밀어붙이겠죠. 네. 근데 이게 6월 아니 7월 이렇게 네. 가면 네. 안 되겠어. 더블 딥 이렇게 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굳이 오르는데 그런 얘기까지 굳이 또 뭐 더 할 필요가 없었는데 트럼프가 4월 12일인가 좀 되죠? 부활절까지 이게 예, 부활절까지 끝났으면 좋겠다. 부활절에는 일하러 가자. 네. 빨리 일하러 가자. 네. 부활절 그러니까 4월 중순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4월 중순이면 이렇게 되면 이제 리세션이 굉장히 짧고 굵게 끝나는 거잖아요. 리세션은 침체?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침체는 뭐냐면 분기단으로 네.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는 걸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으로 보면 3월 달은 정말 깊이 빠지고 있으니까 네. 1월, 2월 벌어 놓은 걸 다 까먹고 약간 마이너스 되겠지. 이런 네. 정도 볼 수 있겠고요. 2월 2분기가 진짜인데 지금 뭐 트럼프가 4월 중순 얘기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근데 그건 솔직히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4월 5월 정도까지 빠지면 분명히 마이너스가 날 거고 4월 저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면 리세션 아니에요. 이번 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 이벤트지 이벤트. 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부활절은요. 네. 부활절은 미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이 어디죠? 블랙 프라이데이죠. 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네. 그 다음 쇼핑 시즌이 부활절 쇼핑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봄이기 때문에 특별히 동부나 동북부 같은 데는 이제 겨울 옷을 벗고 네. 네, 봄, 여름 옷을 입는 그러니까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레저용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는 봄 상품들 나오는 그 시즌이기 네네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활절 쇼핑 시즌 4월 12일 전주 금요일 예,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네. 그 시즌도 꽤 의미 있는 쇼핑 시즌인데
제가 볼 땐 그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온라인 쇼핑은 모를까?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뭐 입고 나갈 때가 있어야지 뭐 사는 거지. 네. 너무 행복회로다. 예. 네. 아. 네, 너무 빠른 것 같고요. 한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이 그 2월 4월 중에 2주 남은 거 아니야? 2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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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합적인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놓고 뭐 오늘 시장은 뭐 아침에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분석해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8년도의 위기와 이번 위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2008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거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연준이 이제 여기까지 나와야 되냐. 왜냐하면 2008년도는 그냥 제가 아주 상식선에서만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릴게요. 네. 2008년도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쉽게 말하면 10억 하던 게 2, 3억밖에 안 남은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버블이 컸으니까. 네. 원래는 2, 3억짜리를 10억에 거래를 하다가 다시 한 그 뭐 절반 이상이 날라간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산에 거대한 구멍이 생긴 거예요.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휙 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진 거예요. 네네네. 그럼 경제적으로 공황이 온 거죠. 이 분명히 받침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발을 디뎠는데 허공이야. 그냥 그 밑으로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연준에서 막 자산을 넣으면서 밑에 막 스폰지를 올려주듯이 튜브를 올려주듯이 막 해가지고 덜 떨어지게 만들어요. 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가도 초반에 회복은 안 됐지만 어쨌든 어느 순간에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 금융에서 갑자기 없어진 돈은 지금 주가 떨어진 거하고 그 기업들 휘청휘청하는 것만 없어진 거지. 네. 지금 없어진 건 실물에서 월급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레이오프. 그러니까 네, 레이오프잖아요. 예. 예. 아, 옷가게 점원들이 지금 뭐 출근을 할 수 있겠냐고. 예, 예. 그래서 실물에서 이거 없어진 건데 지금 대응은 어떻게 했냐면 2008년처럼 자산이 갑자기 어느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처럼 대응을 한 거잖아요. 네. 돈을 넣은 양이 그러니까 그때처럼 갑자기 한꺼번에 없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달달이 나와야 될 돈들이 없어진 거라고 보는데 신기루 없어진 것 같은 처방을 빵 하고 넣은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정부의 몫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그 레이오프 당한 그 종업원들한테 4개월치 월급 정부가 준다. 뭐 이런 얘기 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찔러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그건 재정으로 보면 그 사람들 거 채워주고 그다음에 갑자기 자산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연준은 자산 없어졌을 때하고 똑같은 처방을 해서 확 밀어 넣어줬고 그럼 땅이 어떻게 되는? 그때는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채워 넣는데 실제로 자산 가격이 없어진 것들은 주가 떨어진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쭉쭉 올라가야 되겠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 이거 죄송하네 이거 또 잘못. 아니, 어마어마하게 올라. 아니 그때는 건드렸네. 그때는 금융 이것만 해서 메꿔준 건데 지금은 이거 메꿔주고 저 정부까지 하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거는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네. 했고 그래서 네.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근데 모든 그 달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 그렇잖아요. 네? 오늘 그 환율 동향을 보면은 달러가 폭락한 게 아니에요. 네. 약간 1% 정도 떨어졌고 그럼 다른 건 많이 올랐냐? 아니에요. 오른 게 아니에요. 유로나 이런 것들 그렇다 말고 한국 원화만 좀 강하게 올랐고 네? 나머지 별로 안 올랐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통화끼리는 계속 서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 세계 공조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 통화 약세 공조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그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값을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에 그 우리가 이제 요 사이클이 아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보려면 유가까지 올라오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오히려 지금은 통화보다는 원자재 쪽이 되게 좋은데 네. 한국에서 기회를 찾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철강, 뭐 그다음에 뭐 석유, 그다음에 화학 중간재 이런 것보다는 아 이런 것보다는 네. 내가 지금 내가 유심히 봤잖아. 네. 화학, 철강 석유. 네. 그래서 곽 부장이 설마 그랬더니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IT 테크놀로지의 중간재. 네, 반도체 원자재로 느껴질 것 같아요. 반도체. 네, 왜냐하면 어제장을 제가 미국 시장을 본 소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어제 시장 미국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낙폭 과대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하죠. 에너지 관련 많이 네, 에너지 업종이 16%는 좀 이따 종목 몇 개 말씀드려줄 네. 텐데 황당할 만큼 주가 오른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 이제 항공사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오른 게 쉐브론하고 보잉이에요. 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종의 바로미터예요. 한국 시장도 어제 그랬어요. 네. 그렇죠. 어제 뭐냐면 저 사실 아침 시초가에 저의 주력 보유 종목들이 막 한 10% 중반 올라서 상위권이야. 그럼 그렇지 당연하지 이렇게 올라. 옆에 있는 김 차장은 20%씩 올랐죠. 근데 조금 있다 오후 되니까 얘들이 순위가 막 뒤로 밀리는 거예요. 밀려. 막 밀려. 그래서 중간쯤도 안 되는 거야. 이, 네. 앞에 2자 안 나오면 오른 게 아니에요 어제. 레버리지 지수 ETF가 19%씩 오르는 날이 어디 있어요? 처음 봤어요. ETF 그냥 지수형이 레버리지는 19% 올랐어.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네. 네. 뭐 이런 정도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우지수 레버리지 두 배는 23%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두 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이 먼저 자리를 채울 겁니다. 네. 그 낙폭 과대했던 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좋은 종목들, 좋은 업종들이 가긴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서 보시면 예. 완성품 업체들도 좋긴 했는데 어제도 좋았다는 것까지 감안해 보면 예. 완성품 업체에 뭔가를 제공해주는 소위 말하는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이 어제까지 그 도합 합, 그 상승폭에 합산을 해보면 아주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IT 원자재도 잘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네. 하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요. 시간 다 됐네. 네. 아니 지금 역사 87년 만에 처음 네. 이런 거 경험했는데 뭐 출근을 따집니까? 아 그리고 오늘장은 네. 그 우리는 어제 절반 정도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나스닥 선물이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착시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미국은 미국 월요일날 3% 빠졌고. 네네. 네? 네. 그러고 나서 11% 올랐고 우리는 어제 몇 퍼센트? 9%? 어제 그러니까 8%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똔똔친 네. 거예요. 한미 간에. 네. 8% 9% 오르긴 그죠? 했는데 어제 오른 걸로 똔똔친 거죠. 선물 시장이 한 3% 올랐었기 때문에 그거는 기반형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기반형 한 거예요. 네, 절반은 기반형 한 것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빠졌어도 은행주 같은 거는 힘이 약하구나. KB금융주주가 어제 5%밖에 못 올랐네.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죠? 네.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또 하나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증권사들 지금 자금 유동성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중에 한 축이 ELS지 않습니까? 어제 유럽 시장 난리 났잖아요. 어제 유럽 시장도 얼마야? 10% 가까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근데 낙인 된 거 있어요 이미. 이미 낙인 됐는데 이제 이렇게 낙인 된 거는 이제 이미 다 유동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터이고 노낙인 상품들도 계속 돈을 밀어줬어야 되는 건데 이건 내용이 어렵지만 그냥 그 대충 알아들으시면 이 가격이 올라온 만큼은 이제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안 넣어도 되는 거죠. 네,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유동성이 해소가 된다. 네, 오르면 또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오르면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과잉증거금이지. 예, 네, 그렇죠. 뭐 옵션이나 선물 증거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처음에 이제 100 중에서 100을 다 내고 사는 게 아니고 10만 내고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돈을 더 넣어야 되는데 주요지수가 이게 지금 좀 잘못 나온 거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거 S&P 마이너스 2.03 뭐 이렇게 나온 게 맞아요? 아니요. 아닌데. 마이너스가 어딨어? 제대로 나온 거 올랐는데. 어 그래요? 예. 플러스 9.38. 네. 다우 11.37. 맞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이 네. 화면이 지금 뭐죠? 네네. S&P 500은 그 9.38% 올랐고 다우는 11.37. 네. 네. 그다음 나스닥은 8.12, 러셀 2000은 10.45%. 요즘에 네. 정말 멀미가 날 정도예요. 무슨 지수가 뭐 이렇게 움직인지 좀 신기한데 하여튼 독일도 10.98, 영국도 9.05, 프랑스도 8.39, 유로스탁도 9.24. 예. 달러 가격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 101.85니까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그에 따라서 유로 달러라든가 달러 엔도 큰 폭의 변동은 아니고 원화가 제일 강세예요. 지금 모든 예. 통화 중에서. 그래서 1234원이고 아마 지금 NDF에는 더 떨어진 것 같아요. 1220원대까지 떨어진 것 같고요. 예. 달러 위안은 7.083. 그리고 하나 다시 언급드려야 될 것은 어제 장중까지는 미국의 그 뭐죠? 그 하이일드 스프레드가 줄지 않았습니다. 10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하나도 안 줄어서 오늘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에너지 기업이 16
업종이 16% 올랐으니까 정상적이면 좀 빠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그 10년물은 9BP 올랐고 2년물은 6.8, 30년물은 6.2, 네. 3개월물은 2.3BP 올랐고 독일은 한 2.9BP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그냥 넘어가고요. 금값이 이제 1669예요 어느덧. 예, 그래서 타락한 지금, 달러. 네, 타락한 달러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원자재와 이런 금값의 흐름 동향을 살펴보시고요. 한국 투자자분들한테는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도 일종의 원자재 개발, 아니 저기 생산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브라질만 네.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 구리 가격도 5%나 올랐습니다. 상하이 항생, 항생이 우리나라 비슷하게 오르는데 4%. 근데 어제 한국이 워낙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올랐고요. 보베스파 9.6. 자, 이제부터 이제 업종하고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요게 이제 어제 특징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11.15% 올랐습니다. 예. 네. 시장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나스닥이라든가 S&P보다 더 많이 올랐죠. 나스닥 바이오는 5.7% 올랐는데요. 그동안 애플이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10% 한꺼번에 다 올랐고요. 반면에 애플은 근데 지수도 못 쫓아갔네요. 애플도 네. 다우지수잖아. 네. 아마존은 1.9%밖에 못 올랐어요. 이게 네. 재밌는 거예요. 아마존. 그다음 아마존, 넷플릭스. 아마존 안 빠져서 그런가? 네, 안 빠져. 넷플릭스는 오히려 0.82% 떨어졌어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선전했던 놈들은 쉬는 거예요. 어제 그러대요. 우리나라도 네. 어제 대형 택배 업체가 쉬었죠. 아예 못 오르더라고. 예, 쉬었죠. 제로. 그렇게 되는 마이너스 났는데. 이게 이거는 뭐. 근데 그 성격은 이제 네. 저 뭐 종목 구분 없이 많이 빠진 놈이 많이 오르는 그렇죠. 장이라는 거죠. 네, 이거는 너무 많이 빠진 장이라서 네. 이거는 뭐 종목이고 뭐고 말할 필요도 없다. 당분간은 네. 반등 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 넷플릭스도 그렇고. 그 다음 알리바바 같은 것도 5.3%밖에 못 올라요. 그동안에 네. 상대적으로 좋았던 놈은 좀 들어오르는 거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체적인 테크의 재료를 내주는 애들은 많이 올랐다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3%,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12%, AMD 11%, 유니버스 디스플레이 15% 뭐 이렇게 올랐고, 테슬라도 한 16%는 올랐습니다. 그동안 얘도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 혹시 최고 상승 종목도 올라와 있나요? 최고 하락 종목하고 없습니까? 최고 상승 종목 보면 우리가 가끔 얘기했던 노르지안 크루즈 맨날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 42% 올랐고요. 하루에요? 구적이면 네. 온다는 거니까요. 네, 유나이티드 에어 23% 올랐고요. 아메리칸 에어 35% 올랐고 그다음에 US 골드는 122%. 근데 그게 122% 이런 게 네. 별로 의미가 없는 게요. 예를 들면 네. 주가가 50불이었어.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한 7불 된 거지.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50% 올라 그러면 10불 되는 거야. 네, 예를 그런 네. 식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미드콘 에너지 이론에 150%, 그러니까 더블 넘게 났어요 하루에. 네, 그렇게 되고 센츄리 카지노 이런 것도 70% 하루에 올라요. 네, 낙폭이 워낙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분의 1 토막 나서 이제 5분의 2, 2.5로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반면에 최고 하락 종목군 중에 이름을 올린 거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블리자드? 방구석 주식 어제 말씀드렸던 방구석 좋은 종목. 줌 어떻게 됐나 줌? 아 그건 확인 안 해. 줌도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네, 일렉트로닉 아츠도 1.2% 떨어진 줌이 같은 대장주였거든. 네. 이 약세장이지. 네, 네, 크로거는 2.9%. 그래서 그 동안에 좋았던 놈들은 오히려 어제 하락 쪽에 떨어졌던 애. 예,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4% 빠졌다는데. 뭐가 줌? 예. 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폭죽을 터뜨리시되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까 모두에 했던 얘기가 중요해요. 네. 리세션의 깊이는 이제 깊이 파고드는 건 알겠는데 넓이는 네. 아직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넓어져서 2분기 후반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면 네. 이거는 지금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반등을 하는데 반등을 하다 그거가 생각이 되면 시장은 다시 하락할 거예요. 네. 지금 디플레이 망령, 지금 그 곰이 떠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곰은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계좌에 많이 오른 종목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신규로 그저께 산 분들이 아니라면 이제 반등을 하는 거지 리스크 온 상태, 그러니까 내가 뭘 사서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네요. 예를 들면 적절히 오른 종목 중에 기간 중에 선전한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아예 안 오른 종목은 너무 하니까 적절히 시장 정도 올랐는데 그 전 폭락 기간 한 달 동안에 견조히 버티거나 아니면 낙폭이 아주 제한적인 종목 중에 그래도 이 국면에서도
나름 기관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이 사고 있는 종목 이런 쪽으로 좀 축소시켜 볼 필요성이 요건 이제 그 다음 그러면 예, 초하락이 하락으로 바뀌고 나면 네. 지금 초하락이잖아요. 초하락 국면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락 국면 정도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그런 종목들이 다 반등하겠죠. 이제 막 나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자기 매수 단가 같은 걸 쳐보게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막 흥분하다가 자기 이제 매수 단가 같은 걸 쳐보니까 에이 아닌데. 그리고 판 사람들은 이제 오르니까 또 좀 썰렁한데 판 거 단가를 보니까 아직 한참 갭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어제 오후장 상황이었나. 네. 네. 하루에 뭐 지수가 10% 20%씩 빠지는 네. 정말 유례없는 일입니다. 네. 네. 이런 게 좀 재밌죠, 그죠? 아닌가? 힘듭니다. 근데 장이 네. 계속 갈 거래요. 그러니까 곽도기 부장이 막 괜찮다고 얘기 안 하고 신중 모드로 하는 이상. 계속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중한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오늘 아침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